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을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. 이우현 의원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조정린 기자입니다.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. 이우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. 검찰은 이 의원이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 등과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앞서 남양주시의회 전의장 공모 씨를 구속했는데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의원 측에 5억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.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원이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이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보좌관이 금품을 가져온 적이 있지만 다음 날 곧바로 돌려줬고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검찰은 이 의원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